놀고 나왔더니 힘들어서 좀 쉬었다 해야겠다. 엄마가 배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힘든가 보다. 내가 밥상을 차려줘야겠다. 엄마가 힘드니까 새싹 도시락을 만들어줘야겠다. 짠! 이건 M&M 초콜릿이구만. 내가 맛있다는 걸 놔주면 좋아할 거야. 이건 밥이 될 겁니다. 마이콜. 다음에는 눈을 뚫리고 맛있는 꽃을 해줄게요. 눈을 띄우. 눈을 띄우. 아주 예쁘다. 색깔이 아주 예뻐요, 색깔이. 디저트. 응? 이거 디저트. 그리고 계란 젤리. 오! 엄마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닭발 모양 젤리를 넣어줘야겠다. 이 매운 고추도 있어요. 고추 뒤에는 이렇게 넣을 거야. 나는 닭발, 불닭발. 아까 그래가지고 불닭발. 아 근데 좀 징그럽군요. 불닭발을 모두 넣어주고 나와 나와. 짠. 짠. 손이 느끼느끼해졌어. 엄마를 위한 도시락 완성. 엄마 불러러 갔다 와야지. 엄마 잠깐 일로 와봐. 어? 수시야 왜? 엄마 뱃속에 있는 새싹이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새싹이 밥이야. 진짜? 우와! 수자 근데 이건 밥이 아닌데? 응?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와. 닭발! 닭발! 이것도 엄마가 좋아하는 갈게요! 그렇지! 근데 수지가 되게 이쁘게 잘 차렸다. 오, 너무 알록달록해서 이뻐. 근데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으면은 새싹이한테도 안 좋고 수지한테도 안 좋으니까 엄마가 미리 밥을 해놨어. 엄마가 밥 갖고 올게. 그럼 같이 먹자. 그래. 좀 기다려봐. 이거는 내가 이따 가서 간식으로 좀 먹어야겠다. 네? 자 수지야, 엄마가 이렇게 밥을 했지. 수지 주려고. 수지가 좋아하는 미역국, 계란말이, 돈가스, 수지가 좋아하는 김치, 그리고 콩나물, 깍두기. 깍두기. 그리고 또 요즘에 수지가 엄청 좋아하는 부추빈대 떡까지. 우와. 먹어보자. 그래. 우와, 콩나물 좀 먹어. 콩나물이 뀨르르. 콩나물 먹으면 콩나물처럼 키가 큰데. 아, 콩나물처럼 크긴 싫어. 돈가스. 왜 단거를 먹으면 이빨이 썩는 거죠? 거기에 이빨이 썩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설탕이에요, 설탕. 왜요? 설탕이 이빨을 망가뜨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잘. 내가 좋아하는 빈대 떡을 먹어봅시다. 오, 근데 색깔이 우아하네요. 아. 맛있나요? 맛있어. 깍두기야, 밥을 먹고 미역을 먹고. 오, 엄청 잘 먹어. 수자, 단 거보다 밥이 훨씬 맛있지? 응. 여러분도 단 거를 먹지 말고 이런 맛도 맛있는 밥을 먹어보세요. 안녕. 안녕.